1차와 2차 산업혁명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다면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섰는데요.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뉴스 기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매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줄여서 DT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DX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 흔합니다. 요즘에 핫한 이슈로 유행어처럼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은 2004년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에릭 스톨터만 교수가 최초로 해당 용어를 썼는데요. 스톨터만 교수는 정부 기술이 생활의 전반적인 면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정보보다는 물질 자체를 신뢰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사회가 발전되고 성장하면서 디지털 기술도 발달하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물질보다 정보의 가치를 두게 되는 시대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전의 사업 운영 방식은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새로운 사업이 나타났으며 운영 방식도 달라졌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디지털 기술로 보다 나은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인간이 직접 노동을 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전산화시켜 처리하는 것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의 산업들이 디지털화되어가고 있는데요. 숙박 중개산업의 경우 50% 이상이 디지털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숙박시설을 예약했다면 이제는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해서 예약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산업 분야별로 디지털화되어가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점점 디지털화되어가는 추세임은 분명합니다. 디지털화되어가는 속도가 더딘 산업 분야로는 의료산업이 있는데요. 2019년에 발표된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의 조사에 따르면 의료제약산업의 디지털화 수치는 13.4%입니다. 아직까지 병을 치료하거나 약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의사와 약사를 대면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제약산업도 점점 디지털화되어 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와 비대면으로 소통하고 진료를 볼 수 있는 세상이 머지않아 오게 될 텐데요. 여러 산업 분야가 디지털화되어 가는 것의 장점도 존재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편리함을 느끼겠지만 누군가는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요. 소비자가 얼마만큼 적응하느냐도 문제이지만 산업과 산업 종사자의 적응 여부도 중요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기 때문인데요. 무조건 발전만 추구하기보다는 적응 기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도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존재했던 산업을 비롯하여 그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해 곤란에 빠질 수 있는데요. 경영 실적이 뛰어난 기업일수록 디지털을 받아들이는데 더욱 관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 디지털을 더욱 빠르게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더 큰 실적을 내게 되는 것인데요. 반대로 현재 경영 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진행에 더딜 수밖에 없고 실적도 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진행 성공 사례로 월마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막강한 인터넷 쇼핑 산업이 발전하면서 직접 방문하여 물품을 구입해야 했던 월마트의 주가는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월마트에서 진행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로 현재는 다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유통기업인 월마트가 디지털 기업들의 활약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다시 시장에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게 된 것인데요. 월마트는 B2B와 B2C 이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더 빠르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점을 만들고 발전시켰는데요. 유통기업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여기에 더해 디지털을 도입시킨 것입니다. 채소나 육류처럼 신선도가 중요한 신선식품들을 온라인 상점에서 주문하고 픽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인데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아마존과 같은 디지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리테일 기업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월마트 사업의 전반적인 영역에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월마트처럼 규모가 큰 기업체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경영 실적이 뛰어난 기업일수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대하다고 언급했지만 경영 실적이 저조하다거나 사업체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이러한 혁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소 규모의 사업자라도 얼마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진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업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데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에게 유리했던 것인데요. 현재는 온라인 상점을 오픈하거나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이나 기술, 비용 등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SNS 플랫폼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바로 온라인 상거래가 가능한 웹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사업자도 어려움 없이 온라인 상거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안건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전통적인 방법만 고수하고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전통은 장점으로 살려 유지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만 가지기보다는 어떻게 산업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100%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100% 모든 예상이 들어맞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디지털화의 가속이 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산업 분야의 지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변화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상황으로 갑자기 디지털화에 돌입하게 된 것인데요. 사람 목숨보다 사업체의 운영이 더욱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재택근무로 전환하게 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선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재택근무로 인해서 디지털화는 더욱 가속화된 것인데요. 코로나19 이전에는 기업들이 재택근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잡혀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이드라인이 잡혀가고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갔는데요. 비즈니스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악조건이 기회의 발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컴퓨터의 등장도 혁신이었지만 스마트폰의 발전도 세상에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추후에 또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나타나 세상이 바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변화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유연하게 변수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비즈니스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어비앤비와 우버 등이 대표적인데요. 에어비앤비는 호텔을 소유하지 않은 숙박업이며 우버는 택시 없이 하는 운송업인데요. 이러한 비즈니스들은 기존에 존재해왔던 산업들과는 다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존재하는 기업들인데요. 스마트폰이 있고 인터넷만 된다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버를 통해서 숙소까지 이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외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 삶의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지 않아도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정말 다양한 통로들이 디지털 기술로 인해 생겨났는데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고 싶을 때도 클릭 몇 번이면 가능합니다.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를 하는 것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저 좋은 콘텐츠나 운동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취향과 니즈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콘텐츠와 운동법이 제공될 만큼 서비스가 발전했는데요. 디지털 신기술을 각 기업마다 어떻게 적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지가 사업 성장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일부 사업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리라 예상되는데요. 금융, 미디어, 자동차, 유통, 에너지, 건설, 농업 등 모든 산업군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재 육성 분야는 어떨까요? 인재를 양성하는 HRD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계가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더욱 중요시되어야 하는데요. 기업이라는 조직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할 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HRD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HRD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데요. 교육 담당자의 역할 또한 상당 부분 디지털화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텐데요. 교육을 받는 학습자 개인에게 맞추어서 그에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HRD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제가 될 것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